이렇게 기둥줄 제외하고 18단 만들어주었고요. 마지막 단에 색을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쭉 연결해 줄게요. 이쪽에도 연결해 줄 건데요. 이렇게 고리가 보일 거예요. 중간중간 고리. 고리 띄어놓고 하나. 고리 띄어넘고 여기에 하나, 고리 띄어넘고 하나,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걸어줄게요. 그리고 또 연결하기. 이렇게 돌려서 이쪽에도 하나씩 더 걸어서 해줄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. 연결 또 쭉 해줄게요. 아까 마찬가지로 고리 피해서 걸어주는데 여기 처음에만 그냥 걸어주시고 고리 옆에 걸고 고리 옆에 걸고 쭉 걸어줄게요. 이렇게 고양이 해먹 다 완성되었고요. 박스에 연결만 해줄게요. 여기 끝부터 그 옆에 고리랑 같이 잡고 양말목 하나 걸어준 후에 여기 첫 구멍에 양말목 통과. 두 번 묶어주세요. 여기도 끝을 먼저 연결해 줄게요. 넣어서 묶어주세요. 이렇게 걸어서 그 옆 구멍에 넣어서 두 번 묶는 거예요.
여기도 끝을 걸어줄게요. 전 끝부터 다 걸고 나머지 걸게요. 이제 나머지 구멍도 다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. 그냥 그 구멍 있는 적당한 위치에 양말목 걸고 이렇게 빼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. 코바늘 있으시면 코바늘로 빼주시는 게 편해요. 아직 여기 옆에는 연결하지 않았지만 후추는 흐물이 되고 있어요. 옆에도 연결해 줄게요. 자, 이제 이렇게 걸렸죠?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좀 폈어요. 여기도 마저 걸어줄게요. 아, 이쪽 연결 안 돼? 짜자잔! 고양이 해먹 완성입니다. 보이시나요?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요 옆모습은 요런 느낌이고요. 제가 여기 아직 덜 붙여가지고 좀 뜨긴 뜨는데 고양이 웬만하면 다 들어와서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양이가 뚱냥이라도 될 것 같아요. 뚱냥이. 자,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. 고양이 해먹. 제가 만들고 나서 보니까 박스를 조금 더 두꺼운 박스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구멍 뚫을 때 일반 펀치로 안 뚫리면 그냥 송곳으로 뚫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고양이가 없어서 고양이를 키우는 지인에게 선물해서 나중에 사진을 보내달라 할 거지만 그래도 완성해서 바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고양이 키우시고 이거 만드시면 인스타그램에 제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DM으로 사진 보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